읽어보겠습니다. 국회를 살립시다. 국회를 살립시다. 공산화를 막읍시다. 공산화를 막읍시다. 2조 심판합시다. 2조 심판합시다. 여러분 2조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2조 심판합시다. 2조 심판합시다. 여러분 끝나자마자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부터 제가 많은 유권자, 우리 동료 시민들 만나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야당이 200석을 먹는다, 그리고 수도권에 야당 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 떠들었지만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똑똑한 동료 시민분들은, 그리고 현명한 우리 유래동 주민들, 송파병의 주민들은 저들의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정권 심판, 가짜 심판 노래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범죄 혐의자 당대표가, 그리고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고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 당대표가 자신들의 범죄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자기들 공천 측근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방탄하는 저들의 가짜 심판 노래 우리 동료 시민들은 속지 않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30%가 넘는 역대급 사전투표가, 저들은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한다고 합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지역구 주민들 현장의 민심 여론은 저 가짜 심판 논에 속지 않고 오히려 저 무도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우리 유권자들의 분노의 한 표 한 표가 사전투표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떠드는 거짓 선전에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론에 선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 혐의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정당, 그리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해서 온갖 공천자들이 그 당대표를 막고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정당, 그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는, 말없이 지켜보는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은 정말 한 표 한 표 사전투표장에서 꼭꼭 눌러서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저 가짜 심판에 속지 않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현명한 주권자들은 말없이 뚜벅뚜벅 투표장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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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인순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된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고 깜짝 놀라서 정말 조급하게 이재명을 다시 성내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성내천에 온 이재명이 와도 이태원 참사 시위꾼들만 모여놓고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파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기들끼리 세리머니하고 갔습니다. 정말 웃지도 못할 장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200석을 먹고 대통령 3년도 길다면서 탄핵을 이야기한 그 오만불손한 민주당, 저 후한무치한 민주당, 저 득이양양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서 분노의 표심을 발휘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의 남인순 후보가 급하게 이재명을 불렀습니다만 그들은 대파 가지고 장난만 치다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 본투표장까지 가서 저 이재명을 심판하고 저 조국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심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기다리는 한동훈